안녕하십니까. 서울과 이제 부산 시장 선거가 본격화됐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누가 되나? 그러니까 누가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누가 가장 되겠느냐? 될 가능성이 높으냐? 지금의 지지율로 평가하지 말고 지지율은 나오니까요. 앞으로 이런 지지율이 출렁이게 될 텐데 누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으냐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게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특히 야권의 경우에는 이거 지금 될 만한 사람으로 힘을 몰아줘야 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해도 그게 있죠. 누가 당선 가능성이 높으냐라는 걸 조사를 여론조사에 하죠. 이제 임박해 가면.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이니까 뭐 생각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어제 지난 11일에서 13일까지 전국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과 부산시장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됐는데요. 뭐 대체적인 그동안의 여론조사와 흐름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의 경우 국민의힘 34.7%, 민주당 24.6%, 10% 정도 차이입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40.7%, 민주당이 24.7%, 16% 포인트 차이입니다. 대체적인 뭐 이런 다른 여론조사와도 비슷한 겁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다 이렇게 야당 쪽이 이기고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이런 결과에 힘을 입어선가요? 아니면은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에 따른 건가요? 지금 서울과 부산 모두 야당 쪽에서는 10명이 넘는 후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이미 후보 등록을 했거나 또곧할 예정입니다. 10명이 넘죠. 근데 뭐 서울과 부산 모두 여권, 여당에서는 지금 후보가 가뭄 현상입니다. 뭐 한두 명, 아니면 뭐 이런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여론조사상 서울시장은 안철수가 1위입니다. 지지율 다 아시다시피. 부산의 경우에는 박형준이가 1위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앞으로 지지율이 여러분 출렁이게 될 텐데 어떤 변화가 있어서 가능성은 누가 가장 높을까? 일반적으로 서울이나 부산 모두 지금 여당에서 판을 흔들 수 있는 카드로는 뭐 재난지원금, 코로나 백신, 또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뭐 아파트,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재개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심을 크게 흔들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것들이고요. 이제 좀 특수성이 있는 부분으로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야권 후보 단일화죠. 야권 후보 단일화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뭐 안철수 1위인 안철수를 놓고 지금 뭐 여야 양쪽에서 집중 공격을 하는 형세입니다. 그러니까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야당 쪽이 질 것이다. 그런 건 확실하고요. 지지율 조사나 그동안의 선거 과뭐 여러 번의 선거를 지켜본 지난 10년 동안의 과정에서 이건 뭐 그게 확실한 부분이고요. 야권 후보 단일화가 돼도 잘 돼야 된다. 그죠? 이게 지금 기존 보수층에다가 중도층이 플러스가 되는 야권 후보 단일화가 돼야 이게 이길 수 있다. 서울시장은 일단 49대 51입니다. 어느 쪽이 이기든 박빙의 승부다. 이렇게 보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 49대 51의 싸움일 경우에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 신인이 지금 어떤 돌풍을 일으키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어 있다. 여건이 거물 위주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에는 부산, 서울이 모두 그 경선에서부터 당내 경선에서부터 야당 쪽은 시민 여론조사 100%로 하기 때문에 신인들이 설 자리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 박영선이가 출마를 할 거고요. 박영선이가 출마를 주저거리고 여러 가지 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친문들의 지지를 완전히 박영선이 끌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걸 끌어내는 방법을 놓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 일찍 나와봐야 크게 도움되는 거 없으니까요. 이게 뭐 계속 후보 검증만 더 시달리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박영선으로서는 가능하면 뭐 늦게 나오고 싶은 겁니다. 좀 중요한 건 친문들의 지지를 온전히 자기 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좀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아직까지 조금 불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우상호나 이쪽 친문들이 선뜻 박영선에게 안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있고, 아마 그래도 박영선이 좀 앞설 것이다, 이렇게 보인다면, 야당 쪽은 역시 안철수로 후보가 단일화가 되든, 아니면은 나경원, 오세훈을 비롯한 이런 거물급으로 뭐 단일화가 되든, 이게 지금 보수와 중도가 모두 이 단일화에 힘이 합쳐지는 단일화가 되어야 된다. 어느 쪽으로 되든 한쪽이 떨어져 나가는 이런 식이 단일화가 된다면 그건 필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가 앞서고 있다. 국민의힘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굉장히 안철수에 대한 공격도 날카로워지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그 정권 교체의 바람, 또 그러기 위해서는 중도층의 강점이 있는 안철수 쪽으로 좀 더 쏠리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제는 안철수가 불안하다는 점이죠. 이건 뭐 그동안 많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 번의 그 통합 과정에서, 단일화 과정에서 뭐 철수를 하고, 또 후보 토론에 나가서 정말 얼토당토하는 실수들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불안하다 하는 부분인데, 일단 지켜봐야 될 대목이긴 하지만, 제가 보는 현재 가능성에서는 지지율이 출렁이긴 하겠지만 그 가능성은 제일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부산시장을 보면요, 가장 알고들 싶어 하시는 게 가덕 신공항 문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여당은 이걸 활용을 해서 진짜 뭐 다음 달에 아마 입법도 할 겁니다. 그 타당성 조사를 뭐 면제해 주는 이런 특혜를 주는 방법을. 그래서 이 가덕 신공항을 가지고 선거를 해보겠다라는 것인데, 보시다시피 지금 지지율에도 가덕 신공항은 그렇게 많은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20년 동안 여야 모두 이 가덕 신공항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활용을 했고 뒤집어졌고 여러 번요. 그래서 이제 부산 시민들이 아는 겁니다. 가덕 신공항을 가지고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에는 휘둘리지 말자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이게 여야 모두의 동의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가령 지금 부산 시민들은 정권 교체의 열망이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지율에. 지금 뭐 여당 후보가 부산시장이 돼도 내년에 야당 쪽에서 정권을 바꿔버리면 이건 또 혼란이 온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걸 이미 지난 20년의 역사를 통해서 아는 거죠, 부산 시민들이. 또 부산도 뭐 경선에서 시민 여론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 쪽도 인지도가 높은 쪽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신인들이 좀 불리한 이런 구도입니다. 하지만 서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산은 이 신인, 비교적 새로운 인물이 나서서 세대교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부산이 그러니까 지금의 야당의 텃밭이었죠. 그래서 부산 사람들이 그동안 뭐 친이다, 친박이다 이런 과정, YS 때부터 거쳐오면서 지금 부산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그 책임을 지금 기존의 야당에 묻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물은 것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로 옮겨간 부분이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금의 여당을 찍은 것이죠. 그게 이제 다시 많은 부산에서의 여론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해줘 봤는데 정말 위선적이고 무능하더라, 안 되겠다, 다시 야당을 지지해야 되겠다, 야당에 기회를 줘야겠다라고 돌아서고 있는 게 지금의 지지율이다라고 봅니다. 야당의 지지율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조국 사태 이후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부산은 뭐 문재인도 부산이 고향이고 조국도 부산이 고향이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야당에 대해서 상당히 기존 야당 세력에 대해서 이 반발이 심합니다. 이 부산의 정서가. 그런 점에서 또 뭐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현재 국회의원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비리 의혹에 대해서 지금 여당이 또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맞물리게 되면 지금은 박형준이가 1위인데 지지율에서 1위고 그 다음 2위로 나타나는 게 김영춘입니다. 여당에. 여당이 낼 수 있는 카드는 김영춘 아니면 지금 권한대행, 시장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변승환인데, 변승환이나 김영춘 모두 여당으로서, 민주당으로서 낼 수 있는 최선의 카드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일 경쟁력이 있는 카드들이다. 그중에서 뭐 그래도 인지도 면에서 김영춘이 월등히 높으니까 거기에도 신인 바람이 불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김영춘이 나온다고 봤을 때 야당 쪽에서 박형준이 지지율 1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을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박형준도 뭐 대표적으로 알려진 친이명박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 세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세력에 대한 이 반발심을 박형준이 얼마나만큼 무마하느냐, 그걸 무마해내지 못한다면 사실 인지도 싸움이 큰 이 좀 구도에서 박형준이 굉장히 유리하긴 하지만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요. 유리하긴 하지만 신인이 등장할, 제가 여기서 말하는 신인은 뭐 꼭 정치 신인이라기보다는 부산에서는 비교적 정치를 오래 하지 않은 사람들, 또 새로운 인물들, 뭐 이런 사람들이 비집고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많은 부산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다시 돌아선 사람들까지, 중도까지 다시 야당에 기회를 준다. 그런데 야당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거거든요. 이 중요한 게 저는 조국 사태 이후에 부산의 여론 흐름을 쭉 아주 예의주시해 왔는데 10% 가까이 출렁이면서 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당의 부분도 있지만 야당이 조금이라도 실망하는 모습을 보이면 바로 이 무당층으로 돌아서거나 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모습을 보여왔어요. 아주 큰 폭으로. 야당에 바라는 것은 세대교체, 좀 능력과 도덕성에서 아주 좀 참신한 이런 사람들을 원하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 부분이 치고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기존에 뭐 박형준, 뭐 이진복, 우리 기존에 또 유력한 주자들이 그대로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부분을 지켜봐야 되는데 서울과 비교해서는 신인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좀 애매하죠. 좀 뭐 이렇게 제가 정말 구체적으로 뭐 가까운 사람들과 앉아서 얘기하듯이 다 틀어놓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개인적인 관계에는 물론 다 있습니다. 뭐 서울이나 부산이나 뭐 거의 다 뭐 모르는 분은 없는데 뭐 신인분들을 빼놓고는 개인적인 관계보다는 이 판세를 이야기를 하면서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누구 이 개인을 그대로 다 털어내기에는 제가 정보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혹시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걱정해서 완전히 깨놓고 이야기하기는 참 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시간이 될 때 기회가 될 때 서울과 부산시장 판세 분석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